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유머예요. 남자들의 착각. 못생긴 여자면 꼬시기 쉬울 줄 안다.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여자랑 같은 방향 가면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줄 안다. 고등학생들의 착각. 졸다가 문득 선생님을 봤는데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안다. 대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철든 줄 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안 그랬는 줄 안다. 저도 착각했어요. 요새 두발관리를 잘해가지고 머리가 무성해졌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오늘 우리 명목회 그 목회자들 송년회 이제 밥 먹으면서 같이 모임 가졌는데 거기 비춘 거 보니까 머리가 여전히 없더라고. 그런데 2부 예배 마치고 여기 이남원 장로님하고 김병영 집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있어서 아유 닮은 꼴이에요 두 분이 막 이랬더니 또 한 분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유 나봐요 난 많잖아요 막 이랬는데 아유 아까 그거 뭐 화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리가 웃긴 없네 나도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이나 우위에 두는 이런 행위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데 대한 말씀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우상과 물질 그리고 인간의 힘을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우상 숭배다,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2장에서 계속 강조하다가 이걸 끝끝내 버리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너희가 의지하는 거 다 파멸시켜버리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헛된 우상과 물질을 운명으로 삼으면 그것과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이 되고 또 거침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리를 되돌려놓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전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의 백성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뢰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한다면 아내 된 여러분들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또 내 아내가 남편인 자기보다 외간 남자를 더 사랑한다면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충성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제한한다든지 죄악한다든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제거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며 신뢰하던 군사적인 힘과 권력과 이방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서 물질과 여러 소유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상의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이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행위는 하나님이 용납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정신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자랑같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건 본받는 것도 필요해요.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고 십자가 주시고 이걸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씻기 시작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삶을 살아낼까 하고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죄인이 돼도 안 되고 자녀가 죄인이 돼도 안 되고 여러분 돈이 죄인이 돼도 안 되고 명예와 권력이 죄인이 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 최고 제일이 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조물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코디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거 다 세탁하고 오면 주일날 처음 입어야 그 다음에 입어요. 지난 주 중에 뭐 몇 군데 갈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또 입고 갈 양복이 따로 있는데 미리 입어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양복을 한 번 더 입어야 될까? 뭐 뉴스에 보니까 목사님 동정 내려면 다 내주든지 안 내려면 그냥 싹 내지 말든지. 제가요 금요일날은 종로에 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지하 좋은 그 식당에서 뭐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 신문사 기자들 이분들 초청해서 송년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생긴 스케줄인데 KBS에서 그 시사의 창인가 뭐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2시에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 1월 11일 날 나온대요. 토요일 날 8시 반에 거기 시사 기획의 창 저 제목이 거기에 내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유 목사를 우습게 보는데 유 목사 연예인입니다. TV에 나오면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주 만나니까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하는데 물론 뭐 낮이니까 무슨 별이 있겠어요. 지금 밤이나 돼야 별이 있지. 이게 뭐 아자개그라든가 이런 걸 보고 머리 좋은 사람 무슨 뜻인지도 알지만 머리 나쁜 사람은 그게 뭐 하는 소리지? 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하고 토요일 날은 어저께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 위치임하는데 거기 가서 설교하고 뭐 주중에 일정이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뉴스에서 잘 다뤄주질 않더라고요. KBS 보고도 뉴스 좀 잘하라고 그랬어요. 공정한 보도도 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뭐 이러면서 내가 또 할 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것만 뽑을까 봐 우리 사무총장이 딱 녹음을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실제 인터뷰는 이 내용이야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그냥 바꾸면. 그런데 뭐하다 거기까지 갔지? 아, 옷, 옷. 그래서 세탁소 갔다 오는 옷들은 비록 이게 뭐 몇 년 된 옷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설교자로 설 때 첫 번 예배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도 안 입는다니까요. 오늘 제 아내하고 옷을 고르면서 여보 이걸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 이걸 콤비를 입으래요. 그냥 입기는 입었지만 지금 걱정해. 다음 화요일 날 국방부 장관이 뭐 간담회 하자고 그런다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이거 입어본 거 입고 와야지 할 수 없어요. 뭐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뭐 국방부 장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은 옷을 입고 내가 갈 리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의식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언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각의 고백의 첫 열매를 드리고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일과 속에서 첫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 최상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이 자세만 가져도요. 나 같은 목사 무식하고 인격이 덜 되고 막 이런 목사도 축복해 주더라니까. 축복해 주더라고. 할렐루야. 어저께 2시에 신문기자 와서 새 총회장 1호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부수가 상당히 많은 그 신문은 좀 진보적인 신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정신에 대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김사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목회 철학 모습 목회라고 하는데 나는 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나도 모습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모습이고 종의 도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버릇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요. 이게 모습이에요. 저도 시골에 자라면서 우리 집에서 모습 하나 혹은 두 명씩 두는 걸 봤는데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모습들이 제일 하기 싫은 날이 여름에 비가 부스러운데 소풀 불어가는 거 이거 정말 하기 싫었죠. 그러나 모습은 반드시 소의 양식 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정말 그 비 맞으면서 풀 베는 게 얼마나 나도 어릴 때 소풀을 많이 배봤는데 비 맞으면서 우비 쓰고 풀 베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인간이 앉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사람이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나는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이사츠를 선물 받아도
예배할 때 설교할 때 먼저 입고 넥타이를 선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메고 선 보이고 양복을 세탁에 오거나 와이셔츠를 세탁에 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선 보이고 그러고 입고 다니는 목사라니까요. 이거 단순한 것 같아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그 정신 자세가 돼야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이런 믿음만 가지면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주세요. 다 이러는 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시엔 우마시에나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지팡이. 의지한다, 기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지팡이에 자꾸 기대잖아요. 지팡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기대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 저 불신앙적인 것들 이런 데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이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하나님 앞에 기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목회라도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사람께 기대하면 이건 불신앙적으로 떨어져요.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사람 기분 눈치 살펴야 되고 하나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지 사람 눈치 살펴서 되겠어요? 그럼 사람의 종이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습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또 주인의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어릴 때 보니까 힘은 엄청 센데 좀 미련해. 주인이 뭐 시키는지도 모르고 일머리를 몰라. 이 사람은 힘이 세도 1년 내내 죽도록 일하고 쌀 5가마밖에 못 받아. 그런데 일머리를 알아가지고 주인이 뭘 의도하는지 주인이 시키는 걸 고분고분 딱 알아서 하는 모습은 똑같이 1년의 모습 사는데 6가마, 7가마를 받아. 엄청난 차이인 거야. 나는 어릴 때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모습이 돼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요거 눈치를 좀 차려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 세경이 높아진다니까. 그러니까 1년 머슴살이 하고 받는 걸 충청돼서는 세경이라고 그래. 세경. 세경을 많이 받아요. 같은 1년 머슴살이라면서 이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가지고 충성함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비유 맞출 때 기대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도 나도 다 하나님 비유 맞춰야 돼. 하나님 비유.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오는가? 양식이 없고 심각한 경제난이 엄습해서 민심이 흉흉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비슷해요. 경제가 나쁘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부 때는 우리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랬어요. 정치하는 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어떻게 가든 날이 장날인지 꼭 우리 교회 찾아와서 그냥 뭐 이렇게 얼굴도 좀 보이고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오면 꼭 딱 걸려가지고
정치인들 똑바로 해야 되고 정치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 이 설교는 벌써 수주 전에 준비된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 그거 웃어야지 어쩌겠어. 막 인상 빡쳐봤자 손해는 자기가 손해지 내가 손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없어짐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사회는 극심한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아이들도 방백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이웃이 서로 잔해합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계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요즘에 위계 질서가 어디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 착각입니다. 요즘에 뭐 잘하는 애들이 무슨 예의가 있나요? 예절이 있나요? 그냥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이야. 길 가다가도 어린애들 모았는데 건드렸다가는 얻어맞아요. 내 아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 화성행궁 있는데 거기 행궁동에 사는데 길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막 싸우니까 너희놈들 뭐 하는 거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러고 때려가지고 글쎄 70이 훌쩍 넘은 목사님이 눈팅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지금 이런 놈의 세상이야.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이런. 여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된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꼭 우리 현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제거하시고 지도자들을 파하시고 정치, 경제의 도탄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은 유다 사회를 유지하던 용사나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숙련된 기공들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제거된다. 지금 뭐 이 두뇌들, 고급 두뇌들,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들, 뭐 연구사들, 뭐 이런 데를 매수돼가지고 다 나라를 떠나고, 그리고 기술을 팔아먹고 지금 이 지경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 유다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오늘 우리 현실이 이 세대에 그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듯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유다는 지도자 부재뿐 아니라 생산성 소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요 실제 해석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597년에 쫄딱 망해요.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냥 뭐 공수표가 아니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에 예언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혼란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4절로 7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틀을 유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과 같이 사리 분별력이 없고 무지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이끌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그 늪을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지듯이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 지도자를 의지함으로써 더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진행된 각종 죄악을 고발하시고 특별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계층의 죄악상을 지적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어미 꾸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거기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분은 실수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많이 알려준 유만성 목사가 실수를 하면
거기에 끼쳐지는 이 파급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끼쳐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리더들은 이런 거 중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의 범죄가 일반 백성의 죄보다 영향력이 크고 치명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죄는 어떤 죄였느냐?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회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 주어진 그 권력, 이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공을 위해 써야 되는데 사익을 위해서 써서 이렇게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믿든지 안 믿든지 권세를 주었을 때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을 대행자로 세워서 역사하세요. 때문에 모든 권력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일도 그렇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하늘로부터 그 직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통치할 대행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백성을 잘못 인도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충성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불경건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 예루살렘 여인들은 대부분 경건 생활과는 담을 쌓았어요. 음란과 교만과 사치에 심취해 있었다고 아모스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영육 간의 음란을 추구하는 지극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서 어느 한 구석 하나님의 율법이나 자신의 거룩한 임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노력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외모만을 추구하며 음란과 사치를 일삼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내면의 순결한 삶의 경건을 유지하는 자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며 그 삶의 길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믿음의 중심 이걸 아름답게 갖고 해야 돼요. 겉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단순히 이 여성만 말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칭찬받는데요. 또 16절로 26절에서는 무려 21가지나 되는 여인의 치장품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화려하게 옷만 꾸미고 난리를 하고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별거 목걸이 다 하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믿음의 중심 이걸 치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겉에는 번지르하게 회칠해놨는데 속에는 막 썩은 송장이 냄새 풍기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려도 되는 게 아니라 겉은 아주 번지르하고 근사한데 속은 엉망진창이야. 겉은 초라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을 썼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 권면하고 꾸짖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한다고 하는 시대적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우리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과 썩어질 세상 것들로 자랑을 삼어 좋다 좋다 하면서 거만한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안일무사주의 신앙에 떨어지진 않았나요? 좋다 좋다 하면서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 연락에 빠지진 않았나요? 이러면 결국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날 성도들은 죽을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사라질 세상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10절에 보면 의인은 축복해주고 악인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 14절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집 안팎으로 잘 되게 하고 자녀가 복을 받게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멘 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신나는 인생이 어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앞으로 자빠져서 돈 주소.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정반대요.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하늘마다 망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자빠져도 뒤통수 깨지고 그냥 뭐 정반대요. 정반대. 1절부터 14절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그냥 머리 될 전정 꼬리를 안 대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구워줄 전정 꿇어다니지 않게 하고 막. 할렐루야. 그런데 뒤에는 보면 쫄쫄 가난하고 일도 다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망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10장에는 의인은 내가 보상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 선과 악의 차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기쁨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